자, 이걸 볼게요. 저번에 우리는 뭐 나는 뭐뭐이다, 뭐 그는 뭐뭐이다, 뭐 그들은 뭐뭐이다 이런 걸 배웠어요. 자, 오늘은 이제 물어보는 거. 그는 뭐뭐인가요? 뭐 너는 뭐뭐이니? 이런 거. 자, 그런 것들을 배워볼게요. 자, 나는 뭐이다 이렇게 하면은 I am 이렇게 해요.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나는 뭐인가요? 이럴 때는 요 말을 앞에다가 쓰고 am I 이렇게 하면은 나는 뭐인가요? 이런 뜻이 돼요. 무섭죠? 그 다음에 그는 뭐이다 뭐였죠? He is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반대로 그는 뭐인가요 하면 Is he 이렇게 가면 돼. 그녀는 이라면은 She is인데 물어볼 땐 Is she 이렇게 가면 돼. 그것은 이라면은 It is인데 물어볼 땐 Is it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비동사라고 그래요. 뭐 뜻은 이다,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요거랑 이런 걸 주어라고 그래요. 뭐뭐는. 그 두 개만 바꿔주면 돼. 자, 밑에 예문들이 있어. 나는 늦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늦었다? 아, 나는 늦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Am I late? 이러면 나는 늦었나요? 그럼 나는 늦었다는 뭐겠어? I am. 그렇죠. 그 다음에 You are on time. On time은 시간에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 너 시간 맞췄구나 이랬어. 그럼 너 시간 맞췄니? 라고 물어보려면 뭐래? 맞췄니? 아, 설명 안 했구나 아직. 아, 그래가지고 모르는구나. 그, 어, 이거 하지 말고 그럼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응. Is your mother home? 이랬어요. 그럼 your mother니까 your mother는 뭐예요? 여자는 다 she라고 보면 돼요. 그럼 is를 쓰는 거야. 그럼 엄마 집에 있니? 말이야. 그럼 엄마 집에 있다는? I는 나고 you는 너의 그래서 너 엄마 집에 있다 하면 your mother 여기에 your mother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is home 이렇게 쓰는 거예요. your mother is home 집에 있다 물어보려면 이렇게 써서 is she home인데 she 대신에 이제 your mother를 쓰면 돼요. 그래서 Is your mother home? 이렇게 집에 있네. 자, 좀 어렵다면 이걸로 갑시다. 춥니? 날씨 추울 때 그냥 is 쓰는데 저한테 뜻이 없어. 춥니? 그러면 어떻게? Is it cold? 그래요. 그럼 춥다 하면? It is cold. 이렇게 되겠죠.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볼게요. 요거는 이거는 우리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러면은 We are 이렇게 써요. 물어볼 때는 바꿔서 Are we?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뭐인가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y are부터 They are는 그들은 뭐뭐다 이런 말이고 그들은 뭐인가요? 이러면 Are they? 이렇게 바꿨으면 돼요. 자, 이거 가볼게요. New는 새로운 거예요. They는 그들 이런 뜻도 되고 그것들 이런 뜻도 돼요. 그럼 그것들 새로운 건가요?를 어떻게 쓴다? 이렇게 Are they new? 이렇게. 그럼 그런 것들은, 그것들은 새로운 거다 하면 어떻게 쓸까? 그것들은 새로운 거다. 그렇죠. They are. They are new. 이렇게 돼. 그럼 그것은 새 거인가요? 그것. 이걸 써야 되니까. 그건 새 것입니까?
Is it 물어볼 땐 이렇게. Is it new? 그건 새 거다 하면 It is new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그것들 새 건가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은 새 거 다 하면 자, 다시 해서 She's out 하면 그녀는 나갔다 이 말이에요. 나갔나요 하면 어떻게 할까? 요거 그녀는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갔나요 하면 물어보는 거 물어보려면 바꿨어야지 이걸. 그러면 is she out 이렇게 되겠죠. 나는 나갔다 하면 나는 I am out. 그는 나갔나요? 그는 is he out?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거는 너의 신발 이런 뜻이에요. 너의 신발 새 거니? 이러면은 이렇게 써요. 너의 신발 새 거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써. 그럼 뭐 원래 말은 뭘까요? 너의 신발 새 거다 하면 너의 신발 새 거야. 요 말이 이게 너의 신발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위치만 바꾸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Your shoes are new. 이렇게 하면 네 신발은 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you가 너예요. 그래서 is your mother home? 엄마, 너 엄마 집에 있니? 이랬는데 그럼 너의 엄마 집에 있다 하면 아니, 요거는 그대로 써야 돼. 너 엄마 이건 그대로 써서 집에 있다. Your mother is ho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Your parents가 부모님 네 부모님 집에 있니? 이랬어. 그럼 네 부모님 집에 있다 하면 아리 뒤로? 그렇죠. 이런 거를 뒤로 빼면 돼요. 이런 거를 뒤에다가 쓰면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Your parents are home 이렇게. 이것도 is your mother home? 엄마 집에 있니? 했어. 그럼 집에 있다 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They're out 하면 they are out. 걔네들은 나갔어 이 말이에요. 나갔니 하면 나갔니 하면은 이런 MREG를 먼저 써야 돼. 물어볼 때는. 그럼 그들 나갔니 하면 이게 뭐예요? Are니까 Are they out? 이렇게 다시 She's out 하면 그냥 나갔다야. 그럼 나갔나요? 하면 나갔나요? 이거는 is니까 is she out? 이렇게. 자, 이거는 Your shoes are nice야. 네 신발이 좋다 이 말이야. 어? 네 신발 좋니? 하면 Your shoes ni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Is it cold? 춥니 이 말이에요. 그럼 춥다 하면 어? 이런 말들이 항상 앞으로 뭐가 나가야 돼요? 이런 말들 이게 나가야지. It is cold 이렇게. 자, 그렇게.
자, 여기서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보고 한 번 더. 아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는 물어보는 말들이에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말들. 그래서 다 보면은 요 앞에 뭐 이런 것들이 붙었는데 요 where 하면은 이거는 어디서 이런 말이. Where 읽을 줄 알아야 돼. 어디서. 요것도 where 어디서. 요거는 what color는 무슨 색깔. How old는 얼마나 나이 들었냐, 즉 몇 살이냐. How는 어떻게, 어떻게 지내냐 할지 어떻게. How much는 얼마 이 말이에요. 얼마. Why는 왜. 이거 몇 개나 외웠을까? 자, 이거는 뭐? Why? 왜? How much? 얼마? How? 어떻게? How old? 몇 살? What color? 무슨 색? Where? 어디에? 자, 이런 말들이 다 물어볼 적에 이런 말들은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써요. 제일 앞에다 써. 그래놓고 뒤에도 보면은 여기 보니까 is your mother 이렇게 비동사를 앞에다 쓰죠. 그럼 어떻게 돼요? Where is your mother 하면 뭐예요? 어디에 있어 엄마는? 이렇게 돼. 그 다음에는 Where are you 이렇게 썼어. 그럼 뭐예요? 어디 있어 너는? 근데 from을 쓰면은 어디서부터 왔냐,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what color 무슨 색이냐, is your car 네 차는? How old 몇 살이냐, is 조니까 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How 어떻냐,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 how much 얼마냐, are they, they는 뭐 그것들 그들 이런 뜻이. 그럼 그것들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why is it 이렇게 했죠. 그것은 왜, expensive는 비싸다는 뜻이, 비싸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 보면은 앞에 이렇게 is라든지 am이라든지 are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가고 이게 이제 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주어를 썼어. 뭐뭐는 이렇게. 그렇게 가지고 다 쓴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래대로 뭐 하다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하다로 바꾸면 요건 어떻게 돼요? 엄마는 뭐 하다 하면 Your mother is 이렇게 바꿔주면 돼. 뒤에 거를 먼저 쓰면 돼. 그 다음에 이거 너는 뭐 하다 하면 어떻게 써? You are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차는 뭐 하다 하면 Your car is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Joe는 어떻다 하면 Joe is, 그 다음에 네 부모는 어떻다 하면 Your parents, family 나왔네, Your parents are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들은 어떻다, 얼마다 하면 They are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은 비싸다 그러면 It is expensive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자,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배운 거의 핵심은 뭐다? 물어보는 거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 대략 배운 거예요. 물어보는 것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말이 뭐뭐는 하는 말, 뭐뭐는 하는 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런 동사를 써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 질문, 의문을 문, 질문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비동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를 뒤에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보고 아 여기 비동사부터 먼저 나오고 주어 나오면 이런 건 물어보는 말. 너는 결혼했니? 이런 말이 돼요. 그럼 결혼했다로 바꿔볼까요? 너는 결혼했다? 어떻게 될까? 이 두 개 바꿔주면 돼. 그래서 You are married 이렇게 쓰면 돼. 다음에 이거. 이건 물어보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Are you a student? 너는 학생이니? 이랬어. 그럼 너는 학생이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 You are a student. 대충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어?